공지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지사항 확인하시기 바라고. 문법책 꺼내놓으시게 되면, 문법책은 교재가 숙제가 나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숙제가 나갔습니다. 숙제, 새 교재, 일단 문법책부터 먼저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법 정리해놓으시게 되면, 네, 문법 교재를 꺼내놓으시게 되면, 49. 여러분들, 네, 문법 교재가 안녕하세요. 교재 다 끊어놓으시기 바라고. 문법 교재는 여러분들 보시면 1-2를 꺼내놓으셔야 돼요. 1-2가 아니라 1-1을 꺼내놓으셔야 돼요. 1-1이고 이걸 꺼내놓으셔야 되겠고요. 이거 꺼내놓으셔야 되겠고요. 이거 1-1이요? 네. 1-1입니다. 1-2 꺼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2 아니에요. 1-1이에요. 1-2는 나중에 꺼내요. 네, 맞아요. 1-1 꺼내놓으시면 되겠고. 소연이, 교재 다 있나요? 네. 일단, 리딩 튜터 책 교재 있나요? 없나요? 아, 교재 두 권밖에 없어요. 일단, 소연이? 네. 아, 일단 교재가 수업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뒤에 보시게 되면 적혀 있어요. 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법하고 독해가 있잖아요. 근데 소연이가 지금 독해책이 없죠. 그쵸? 다음 시간에는 독해책을 꼭 준비를 해서 갖고 오셔야 되는데, 독해책은 옆에 보시는 이사기 하고 똑같은 리딩 튜터 주니어 입문에서 갖고 오시면 될 텐데, 색깔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 책을 갖고 오시면 돼요. 이걸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소연이 오늘 없으니까 선생님이 1교시 끝나고 복사해 드릴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늘은 복사해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꼭 챙겨서 갖고 오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연이는 단어가 보시면, 오늘 1하고 2 시험 보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한글 시험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 수업 내용하고 오늘 숙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분명하게 다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니어 리딩 튜터 새로운 책 1-1 저번 시간 나갔었지만 책이 개편이 되는 바람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1 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다르죠. 그렇죠.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섹션 1, 2 그다음에 나가게 될 거고 시험은 선생님 보시면 뒤에 보시기면 테스트 오늘 테스트 및 정리의 시간대는 문법하고 독해 시험을 볼 텐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 뭐 독해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기초 문장 쓰기 연습하는 거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것은 주니어 리딩 튜터 공부할 내용은 주니어 리딩 튜터 1 챕터 1의 3, 4번 문장 분석해 오시고 해석 쓰기 그다음에 문제 풀어 오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와이저 오늘 1-3까지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할 내용 그러니까 사실 별건 없어요. 오늘 할 내용들을 이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들을 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고 단어 같은 경우는 동원이 있고 시온이 있고 서준이 있고 소연이 있고 승기 그 다음에 있고 하은이 있고 이사기는 선생님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모른다 했으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사기가 처음부터 나갈 건지 아니면 전에 나갔던 게 있었던지 이사기 혹시 나갔던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으면 이사기도 마찬가지로 A1 한글 A1이라는 건 한글 시험 보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 만약에 하나도 나간 게 없으면 이사가 오늘 1, 2를 시험을 보실 텐데 시험의 내용은 한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시험 뭐 보면 되겠어? 3, 4를 준비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저희는. 그쵸? 그쵸?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수업 시간은 30분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공지사항 전달하다 보면 벌써 10분 정도 가게 되는데 늦지 않게 잘 챙겨오시길 바라요. 알겠습니까? 네. 교재는 보시게 되면 문법부터 나갈 텐데 문법 보시면 일반 동사 파트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쉬운 것들만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채점이요? 채점 보시게 되면 listen and speak 파트 이제 보시게 되면 코칭실 가셔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될 텐데 채점하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은 어려운 거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는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몇 가지는 정리를 해드릴 텐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죠? 원장님하고 어디까지 나가셨나요? 문법이죠, 문법. 문법 파트죠. 27초까지 나가셨나요? 네. 27초까지 나가셨나요? 혹시 아니, 또. 숙제가 49초. 숙제가 49초까지였다고요? 네. 아, 숙제가 49초까지? 혹시 모르는 거라든지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있나요? 네. 없었나요? 네. 사실 근데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도. 네. 영어할 때요. 네. 모르는 친구 봐줘야 돼요. 숙제 안 돼요.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그 문제를 풀면요. 네. 제가 그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얘한테 알려줘도 돼요. 서준이 혹시 그랬나요? 네? 서준이 혹시 답을 다 뺏겼나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알려줬어요. 제가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런 거죠? 네. 우리 시원이, 아유, 그래요. 말 잘하는데요. 자, 근데 뺏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뺏기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시원이가 말을 잘했는데,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와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뺏기거나 그러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페이지 52페이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실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소연이, 소연이 아주 오늘 예쁘게 하고 왔는데, 응? 소연아. 우리 영어에서는요, 시제라는 말이 있는데, 시제가 뜻이 뭐예요, 소연아? 그치. 시간에? 흐름을 표현해주는 말이죠, 그쵸? 이사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데,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는, 뭘로 나타낼까? 뭘로 나타낼까요? 오늘, 어제,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승기야,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승기야? 어제, 오늘, 내일. 단순. 그렇지. 단순하고도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 품사를 뭐라 그러죠? 사람의 이름이나 물건들 따위로 우리 뭐라 그러죠? 동원아? 명사? 그렇지, 정확했어. 서준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명사를 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EXN스 필요 없어요. 어제, 오늘, 내일. 그러면 시원아, 오늘 어제는 뭐야? Yesterday. 그렇지. Yesterday. 그렇죠. Yesterday. Oh my trouble seems so far away. 그렇지. 오늘은 하은아 뭐라 그럴까? It's today. 그 다음에 동원아, 내일은 뭐예요? tomorrow.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승기야, 그저께는 뭐라 그럴까요? 그저께는 뭐라 그럴까요? yesterday. 뭐라 그럴까요? 아시는 분 혹시? 응? 소연이, 그저께는 뭐라 그럴까요? today. day. 그치, today. 쉬워요. before yesterday. 좀 기네요. 그렇죠. 우리말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다른 말로 그냥 the other day라고 다 얘기하기도 해요. 뭐 anyway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명사로 나타날 수 있겠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하나. 영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우리말 명사로 나타내거든요.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하다가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죠. 네. 했다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형이죠. 할 것이다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렇죠. 뭐에다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이건데, 동사에다가 동사를 변화시켜서, 명사와 동사의 변화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을 해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동원아, 이제는 현재잖아요. 과거는 뭐예요? 그렇겠죠. 워즈겠죠. 그렇죠. 이건 세계 어느 나라 말이나 다 공통이에요. 알겠습니까? 다 공통입니다. 하나 알겠습니까? 그 만약에 봐. 하나. 선생님이 M이라고 썼어요. M은 과거형이 뭐예요, 그러면? 워즈. 얘도 역시
워즈가 되겠죠. 그렇죠. 승기야, 플레이는요 하다라는 말인데 얘는 과거형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규칙형으로서 이니만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 이런 여자라면 시원아, 선생님이 고우라고 썼는데 얘는 과거형이 어떻게 돼요? 웬트. 그렇죠. 웬트라고 하죠. 얘는 규칙형이에요? 불규칙형이에요? 규칙. 규칙형이에요? 규칙. 불규칙이죠, 서원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딱 정해져서 변함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규칙형과 불규칙형이라고 이렇게 딱 나눠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승기야, 불규칙형은 어때야 되겠어? 암기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말들은 다 얘기하는 것들, 지금 하다라는 표현들을 다 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기본 설명, 기본 시제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책 위에다 보시겠지만 기본 시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기본 시제 무슨 얘기냐면 기본 시제는 주절이 소연아 현재면 종속절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종속절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런 말을 제가 지울게요. 소연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요? 보이겠네요. 아니 잘 괜찮아요. 대답해 주면 기분 좋아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래요. She says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녀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녀가 나를 I will 그치? Love you. 이거 돼야 안 돼요? 승기야 이거 돼야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거 돼야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가능합니다. 또 I am 자 I love you. 나 너 지금 사랑하고 있어. 이건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것도 돼요. 돼요? 그렇죠. I loved you. 나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했었어라고 말했다. 이것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다 돼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주절이 현재면 뒤에 있는 종속절은 아까 전에 그 뒤에 오는 종속절이라는 것은 소연아 뒤에 오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연아 사진 봐줘. 알겠습니까? 주절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문장. 소연아 종속절은 뭐라고요? 뒤에 따라붙는 문장. 알겠습니까? 이사가 앞에 주절이 현재면 뒤에 종속절은 뭐가 된다고요?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미래? 그렇지. 미래 또 과거 또 누가 올 수 있다고요? 미래 현재 과거. 그렇죠. 미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 현재 과거 다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미래 현재 과거 쓸 때 순서가 있어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미래 현재 선저 보기 좋게 여러분이 미래 현재 과거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만 앞에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기본 시제는 주절이 보세요. 주절이 추절이 아니야. 네. 과거면은 뒤에는 종속절은 올 수 있는 것이 종속절입니다. 선생님이 글씨가 이 컴퓨터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과거. 그렇죠. 과거나 아니면 대 과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했습니까? 자, 이사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얘는 상관이 없는데 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세요. 이번에는 she said that 그녀가 말을 했는데요. I will love you. 내가 널 사랑할 거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사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했습니까? 또 승기야, I love you.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앞에가 과거면 뒤에는 뭐밖에 안 된다고요? 과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답이 누구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I, 그렇지, loved you라는 표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연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울 것 중에, 자, 책을 보시게 되면 현재 시제나 현재의 상태나 아니면 반복이 되는 이 습관 변화 없는 진리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연히 현재로 나타나는 거 당연하겠죠. 서준이, 그쵸? 당연한 얘기, 그쵸? 어. 밥 먹고 똥 안 싸는 사람 있나? 진짜 서준이? 저는 안 싸요. 어? 저는 안 싸요. 밥 먹고 똥 안 싸는 사람. 진짜? 지원이? 오, 요정이구나, 너. 아, 그런 거야? 예전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가장 예쁘신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예쁘신 여자 선생님은 똥 안 싸는 줄 알았어. 진짜로. 나중에, 어? 나중에 제가 이제 화장실 가시는 거, 아! 소금뿜이 깨졌지. 빠라바. 아, 저 선생님이 화장실 가시는구나. 빠라바라바바. 이렇게 깨졌지. 근데 똥 안 싼다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런가? 오줌 싸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어쨌든 안 싸실 줄, 너무 예쁘셔서 안 싼 그런 걸 안 하시는 줄 알았어. 자, 애니메이 어쨌든 간에 당연한 얘기야. 근데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시험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태양은요, sun, 보세요. sun comes up on the east. 태양은 항상 어느 쪽에서 뜨죠? 오른쪽이요. 어, 동쪽에서 뜨죠, 그쵸? 소연아, 그쵸? 태양은 어제도 동쪽에서 떴고, 오늘도 동쪽에서 떴고, 내일도 동쪽에서 뜰 거야. 하나, 그쵸? 만약에 내일 서쪽에서 뜨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죠, 그쵸? 빠라바, 빠라바라빠빠. 아! 태양이 서쪽에서 떴어! 아! 지구의 멸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어?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 못 보는 거야, 이제. 지구가 멸망하면 선생님은 이제 저기 이제 잘 봤죠. 그렇지. 내일 멸망, 내일 이제 지구에, 어? 태양이 서쪽에 뜨면 선생님은 이제 학원 안 나오고 선생님은 어디 갈 거야? 선생님은 저기, 어? 아! 육산 빌딩 갈 거야. 아! 저 화성으로 대피하는 거예요. 화성으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화성으로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선생님 못 가. 파, 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쓰는 거 신기한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태양은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뜬다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럼 소연아, 보세요. 선생님이 이 문자로 틀린 게 없는데, 보세요. She says that. 소연아, 앞에 있는 문장은 우리 뭐라고 했었죠? 어, 뒤에 있는 문장은? 다시 한 번. 앞에 있는 문장은? 주절. 뒤에 있는 문장은? 종속절. 그치? 앞에 있는 문장이 하나, 이렇게 현재형이면 뒤에 있는 문장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올 수 있다는 얘기 있었죠, 그쵸? 그치? 그럼 이 문장은 하나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틀린 거 없죠, 그쵸?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신기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번에는 보세요. said라고 써버렸어요. 근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일반적인 법칙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죠, 그쵸? 그쵸? 일반적인 법칙,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일반적인 법칙에서는 앞에가 과거이면 뒤에는 절대 현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연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문장은요, 가능해요. 왜?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까? 그렇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써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보세요. 자, 중요한 거. 원래는 보세요. 현재 상태나 사실,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변함없는 진리 등은 항상 알아두실 거. 주절에, 소연아, 주절이 앞에 있는 문장이야, 뒤에 있는 문장이야? 어. 주절과 상관없이 항상 뭘로 쓴다? 이사가? 항상? 그치, 항상? 같게 뭘로 쓴다? 시원아, 뭘로 쓴다? 어, 즉, 현재 시제로만 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 알겠습니까? 주절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지. 사실, 상관, 누구의? 주절에? 상관 없이, 그쵸? 써놓으셔야 돼요. 주절의 상관. 옆에다 써놓으면 되겠죠? 주절의 상관 없이, 항상, 그치? 현재 시제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시켜봐야지. 선생님은 A번에 1번, 3번, 5번, 7번만 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숙제. 1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동원이 1번 다 뭐가 되면 되겠어? 태양은 서쪽으로 진다. set in 하면 채가 태양이 진다는 얘기니까 뭐로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set에다가 s 붙여줘야 돼? 말아야 돼? 에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set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승기, 테드는요 토요일마다 테니스입니다. 뭐로 주면 되겠어요? 얘는?
그렇지. 그냥 플레이 씻어주면 돼. 알겠습니까? 얘는 뜻이 뭐야? 소연아 뜻이 뭐라고? 토요일마다 계속 친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 5번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5번아 마이 얼클, 우리 삼촌은요, 좋은 카메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 좀 되겠어요? 해? 넣어주면 되겠지? 소연아, 우리 소연이가 한번, 소연이가 아니라 하은아, 답 좀 얘기해 줄래요? 7번. 7번 답은 뭐가 되면 되겠어요? Forget은 망각하다, 잊어버린다는 뜻이야. 그는 종종 숙제를 잘 잊어먹어요. 습관이죠. 뭐 넣어주면 되겠어? 그렇지. Forget 넣어주면 됩니다. S 붙여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B번은 선생님이 안 풀 거야.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페이지, 53페이지도 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쉬우니까. 선생님 대신에 좀 어려운 거,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장문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앞에 내용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있으면 다 풀어줄 텐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1번, 3번, 5번, 7번,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선생님이 1번, 3번, 5번, 7번만 좀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어려운 것만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소연이. 1번, 에디는요, 많은 야구 모자를 가지고 있다. 제일 먼저 뭐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주어가 에디니까 에디 먼저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에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 뭐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has. 그 다음에, many. 그렇죠. pay. space. ball. kept. 그렇죠? 해주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1년에 한 번 콘서트를 한다. 이건 너무 쉽다.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치? We have 그치? a concert. 그렇지. Have a concert. 그렇지. Once a year.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시온이 3번, 아, 시온이 5번, 알코올은 78도에서 끓는다. 그렇죠. 알코올. 에헤이.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동사. 에헤이. 동사니까 하다 끓는다라는 말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boils. 그렇지. 78 degree라고 하면 되겠죠. 자, 7번은 서준이, 맥스는 매일 아침 그의 이메일을 확인한다. 맥스는 매일 아침 그의 이메일을 확인한다. 주어가 맥스고 확인한다가 동사겠죠? 뭐 넣어주면 되겠어? 맥스. 체크. 그렇죠. 체크야, 체크스야. 체크스. 그렇죠. 뭘 확인한대요? His mail. His email. 이제 이메일 every morning. 그렇죠. every morning. 발음이 좋은데 서준이. 동원이 1번 해바라기는 여름에 꽃이 핀다. 어, 그렇죠. sun flower야 flowers야. flower야? 어, flowers. 그다음에 꽃이 핀다라는 동사. bloom 블룸이 꽃이 피다, 만개하다는 뜻이에요. 만개라는 말은 한자로서 가득 찰 만이고요. 임렬 개자 쓰는데, 아, 꽃이 활짝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블룸 그 있잖아요. 음악풀이 그거 탁탁탁 탁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그 블룸 있잖아요. 네. 그 음악 들을 때, 소리 줄일 때. 아, 볼, 볼륨이에요. 그건 블룸이고요. 발음이 B자하고 V자는 다릅니다. V자가 되는 발음은요, 엷은 비읍자 발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이고요. 우리가 소리 얘기할 때는 볼륨이 맞고요. 이 블룸은요, 부부부 블룸이 됩니다. 예, 네, 블룸이 같이 블룸 소리를 가도 혓바람 소리, 이 입술 모양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블룸 언제요? In summer. 미국인들은 이런 거 안 써주기도 해요. 잘. 그 다음 승기 3번 이 실크 원피스는 감촉이 부드럽다. 이니까 이 실크 원피스는 부드럽다. 그치 제일 먼저 그렇죠. This silk dress 그렇죠. Feels soft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은이, 스텔라는 매일 저녁 머리를 감는다. 그렇죠. 스텔라. 와시스 잠깐만요. 와시스 누구의? 이때 원은 정말 원제다 쓰는 게 아니라 소유격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er, 헤어 해주면 되겠죠? 허예요. 언제? Every evening. 그쵸? 네. 그 다음에 소연이 7번. 루나는요, 매일 일주일에 두 번 요가 수업을 듣는다. 루나. 에헤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단어가 뭐였어? Take her, 요가 클래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치? 그치. Take. 앞에 루나니까 S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그렇죠. takes, 어? 그렇죠. 요가 class. 언제? 그렇죠. twice a week. 땡. 됐죠. 알겠습니까? 이사가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숙제.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숙제 할 거 검사를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과거 시제 보시게 되면, 과거 시제는 이미 과거에 완료된, 이미 완료된 과거의 상태나 동작, 역사적 사실 등을 나타냅니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알아두실 거. 대과거를 쓴다, 쓰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보시게 되면 2학년 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요거를 그때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 시제, 역사적 사실 등을 나타낸다라고 썼을 때, 여기다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대과거 사용 금지. 대과거라는 것은 head plus 과거면서 pp라는 건데 past participle이라는 이 형태를 얘기할 건데 이따 써놓으시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사가 우리가 대과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대과거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 보시게 되면 이사기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선생님은 얘기해 준 기억이 사실 없거든. 근데 우리 기사기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중에서 뭐가 있냐면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내용이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1월부터 이게 처음이 영화 시간이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근데 영화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시간이 어떻게 돼? 영화 컨택트. 영화가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컨택트라는 영화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 알게 보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처음 보면 볼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이 영화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사계의 내용이 한번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지금 우리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걸지도 몰라. 선생님만 얘기해 준 바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사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바가 없으니까 지금은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형만 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A번에 1번, 3번, 5번, 7번만 그냥 과거형으로 바로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이사기가 1, 3, 5, 7 다 답글로 주세요. 1번 답 뭐 넣어주면 될까나? Last weekend가 있으니까 Sam? 에헤이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Went. 우리 이사기 답 뭐 넣으면 되겠어? Went. 그렇죠. Went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갔다 라던데요. 그 다음에 서준이 3번은 뭐 넣어주면 되겠어? 그는 2014년도에 졸업을 했다는 얘기 들어갔으니까 뭐 넣어주면 되겠어요? 얘는 graduate 졸업하다는 얘기인데 규칙형이에요. 규칙형은 뭐만 붙여주면 된다? 뒤에다가? ED만 붙여주면 된다. 그럼 서준이 다 풀어주세요. 네. 여기 서준이가, 다른 서준이가 있나봐. 풀어주면 되겠어요. 어? 그렇죠. graduated. 알겠습니까? graduated인데 빨리 깨 되면 graduate라고 발음, 주 발음처럼 됩니다. 알겠습니까, 소연아? 5번을 보시게 되면 시원이가 불러주세요. water라는 물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에헤이. water라는 단어도요, 규칙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붙여주면 되겠어요? world. 그렇죠. watered. watered. 영국 사람들은 watered라고 읽고요. 미국 사람들이 d 발음, t 발음 잘 안 해요. watered라고 발음을 하죠. 그건 프랑스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다가 watered. 미국. 알겠습니까?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들은 약간 발음이 달라요. 왜요?
아,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좀 섞여서, T 발음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유럽 계통의 언어들의 특징이에요. 네? 나중에 단어 외울 때 영국식 발음이 좀 편하긴 해요. 암기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단어가 있는 그대로 소리가 다 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dictionary. 아까 전에 했던 graduate 같은 경우도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graduate로 발음하는데,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graduate 하고 이렇게 악센트하고 D 발음을 그냥 해주는 발음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악센트가 좀 센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북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바이킹 쪽. Anyway, 어쨌든 간에. 7번을 보시게 되면 시원히 다 불러주세요. Ride라는 것은요, 그쵸? Last Friday가 있으니까 뭐로 좀 되겠어요? 얘는 불규칙형이니까? 네. 에헤이. Ride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이 뭡니까? 불규칙인데, R-O-D-E라는 road라는 단어 써주셔야 돼요. Jesse rode her bike with her friend last Friday.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B번은 풀지 않을게요. 역시 쉬운 것들은 선생님 풀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좀 같이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어려운 것들을 좀 풀어볼 텐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장문이거든요. 이 70, writing practice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1, 3, 5, 7. 앞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 3, 5, 7 선생님 좀 같이 좀 풀이를 해볼게요. 1번 보시게 되면, 동원이, 그는 2013년도에 미국에 뉴욕에 있었다. 제일 먼저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두실 거, 이다 있다니까, 동원아, 이다 있다면, 이다, 있다면 그렇죠. 누굴 넣어줘야 됩니까? 비 동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서연아, 그러면 있었다니까 누구 넣어주란 얘기야? 있었다니까 누구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즈 넣어줘야 돼, 워즈 넣어줘야 돼. 그렇죠, 워즈 넣어줘야겠죠. 동원이 다 불러주세요. He was. 그렇지, in New York. Hey. 그렇죠, in 2013이라고 쓰던지, 아니면 그렇죠, 20 끊고 13이라고 하던지. 13 아니에요. 13은 2030년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올해는 몇 년도예요? 2020. 에헤이, 20 이거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2020 아니면 20double이라고 하기도 해요. 20double 하게 되면 20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승기야, 20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2002요? 해야 돼요. 2002요? 그럼 2002 아니면 2002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상이는 몇 년도에 태어났죠? 2005년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000?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삭이? 2005년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2005? 그렇지, 2005. 알겠습니까? 아니면 2005 해도 되고요. 자, 2005년이 아니고 다른 연도에 태어났다. 몇 년도? 2007년도. 2007년도? 알겠습니다. 2007년도 있구나. 선생님은 1983년도 출생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983. 그렇죠. 3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1983년도. 37살이네. 선생님 이제 40이네. 그러게요. 이제 40이에요. 내년에 40이네. 아니면 야! 조용히 해! 서준이! 네가 3번 풀어! 됐어! 기분 나빠. 네? 서준이 3번 풀어! 알아! 톰은 어제 점심으로 햄버거 먹었다. 톰. 나이는 그만 얘기해, 이제. 잊고 살았어. 에헤이, 톰 헤드, 햄버거. For lunch. Lunch, burger. For? Lunch. 그렇지, lunch. Yesterday. 그렇지, yesterday. 해주면 되겠죠? 먹어요. 진짜요? 내일 갈 거예요. 좋겠다. 요 앞에도 조선버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어디서 먹을 거예요? 선생님 눌린이랑 먹을 거예요. 응? 선생님 눌린이. 진짜? 안 나가야지. 뺏어 먹어야지, 시원히 거.
자, 그 다음 시온이가 5번. 그들은 어젯밤에 영화관에 있었다. 아니요. 순서 돼서 제일 먼저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Day. Were. 그렇죠. Were. Last. 있다니까. 그치. At the cinema. 시네마. 그 다음에 last night. 해주면 되겠죠. 어려워요? 아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7번은 동원이. 브라이언은요, 동물원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 브라이언 투크, 그렇죠. 투크 찍었는데 뭘 찍었어요? 이제 목적어 들어가야 되겠지? 뭘 찍었다? 그렇죠. Many pictures. 어디에서? At the zoo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B번도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1번, 3번, 5번, 7번만 풀어볼게요. 승기 1번, 브래드는 어제 학교에 지각을 했다. 브래드? 에헤이. 이다 있다니까 뭐 넣어줘야 되겠어? 비동사 넣어줘야 돼요? 레이트는 늦은이라. 레이트라는 단어는요, 늦은이라는 얘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돼요? Late for school. 에헤이, 브래드? 이지야, 워즈야. 그렇지. 워즈. 그 다음에 late 어디에? for school. yesterday. 그럼요. 해야죠. 그 다음에 하은이. 주은은요. 조은은요. 어젯밤에 수학 공부했다. 아죠? 그렇죠. studied math last night.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소연이 제인은 그녀의 생일 파티를 했다. 그렇지. 제인 had 그렇지. had a party. 있는 거 써줄게. 물론 소연이가 얘기한 것도 맞지만 있는 거 사용할게요. had a party 언제? On Thursday. 온? 온즈란 건 정말 온즈 써주라는 얘기 아니면 뭐 넣어주라는 얘기야? 소유권. 소유권 넣어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소연이 다 뭐가 나와야 돼요? On hers야, her야? Her, 그렇지. Birthday. Okay? 네. 네. 그 다음에 이삭이 우리는 시장에서 약간의 채소를 샀다. We. Hey, hey. Buy, 그렇죠. Boat, 그 다음에? Some 그렇죠. Vegetable. At the market. 됐습니까? 이렇게. 네. 아직 안 됐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59페이지까지 숙제. 숙제는 어디까지 숙제냐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니요. 숙제는 여러분들 예. 숙제는 63페이지까지 아니요. 63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네, 겁나 좋네. 얼마 안 되죠. 63페이지까지. 근데 63페이지까지라도 선생님이 지금 보시게 되면 어려운 것들은 다 좀 웬만큼 다 풀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미래형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 시즌 여러 가지로 같은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알아두실 거 누구 쓴다? be 동사에다가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과 will 동사 원형과 잘 쓰이진 않지만 알아둘 것이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이 be abou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be about to 하게 되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be about 하게 되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소연아 다 쓰셔야 돼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이야. 알겠습니까?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뭐 할 것이라는 표현인데 be going to, will, 동사 원형, be about to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지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will로 물어봤으면 당연히 대답도 몰라줘야 된다? 승기야, will로 물어봤으면 당연히 대답도 몰라야 된다? will로 해야 된다.
만약에 비고용태로 물어봤으면 이사가 만약에 비고용태로 물어봤으면 당이 대답도 몰라줘야 된다? 비고용태로 대답해줘야 된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은아 만약에 선생님 이런 경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 미국에 갔을 때요 영국에 갔을 때요 비고용태로 물어봤는데 대답을 will로 하던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소연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비고잉트는 비고잉트로 will은 will로 대답하셔야 돼요. 선생님, 네. 저 프랑스 2학년 때 갔다는데요. 그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맞는데 뭐예요? 프랑스 말 불어예요. 프랑스 고원 선생님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선생님 빨리 좀 정리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우리 시원이 얘기가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선생님도 프랑스나 유럽 얘기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시간이 안 되니까 빨리 수업을 나가고 선생님도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보시게 되면 누구까지 했나? 시원이부터 1번, B번에 1번 보시게 되면 보세요. 부정문을 만들래요. will을 가지고 부정문 만들래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will, not,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니까 rain 넣어주면 되겠죠. 줄여서 will not은 뭐가 될 수 있겠다? 운추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더라. 그렇죠. 운추 레인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윌라스의 줄임말은 뭐다? 윌라스의 줄임말은 운추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요 비고용태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 이거는 우리 승기 비고용태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Brian 그렇죠. Is not going 그렇죠? To write 라고 넣어주면 되겠고 승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is not은 뭘로 줄일 수 있겠다? isn't로 줄일 수 있더라 가능하더라 알겠습니까? 가능합니다. write까지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페이지 요 61페이지는 풀지 않고 페이지 선생님이 그 다음 서술형 가장 어려운 문제 1번 그 다음에 5번 7번 세 문제만 좀 같이 좀 정리해볼게요. 이거는 동원이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동원아, 1번. 새 집이 이번 달에 문을, 새 빵집이 이번 달에 문을 열 것이다. 제일 먼저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새 빵집이니까? 그렇죠. 문을 열 것이다. 주어가 새 빵집이고, 동사가 문을 열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얘네가 먼저 와야 되겠죠? 제일 먼저, New. 그렇죠. New Bakery. 맞아요. will 열 것이다. 그렇죠. will open 언제? 언제? this month. 그렇죠. month 해주면 되겠죠. 승기 3번. 너는 치과에 갈 예정이니 의문문이네요. 그러니까 비동사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제일 먼저? 그렇지. are you going to 에 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go to the dentist 해주면 됩니다. 네. 덴티스트는 외국에서는 덴티스트는 의사가 아닙니다. 치과 의사, 이빨 관리사라고 하시면 돼요. 덴티스트는 치과 의사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은이 라이언은 매일 태코드 할 예정이니 역시 의문문이니까 비동사부터 와야 되겠네요. 제일 먼저 라이언 에너지요. 비동사 먼저 해야죠. Is. 그렇지. Is. Ryan. 우리 하은이. 주신다. 고마워요. Ryan. 그 다음에. 그렇죠. Going to. 하다란 얘기니까. Do. 태권도. 그렇죠. 태권도. 언제? Every day. 태권도는 우리말로 써도 됩니다. 왜냐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고유명사는 그 나라말로 써주는 것이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영어로 외국인들이 써야 영어로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나라말로 써주는 게 맞겠고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줘요. 태권도나 영어를 각주를 달아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외국에서도 예유예요. 그거는. 2번 보시게 되면 2번도 마찬가지야. 역시 1번, 3번, 그 다음에 5번만 세 가지만 풀어볼게요. 소연이 우리는 방과 후에 서점에 갈 것이다. will 쓰라고 나왔어요. will. 그렇지. will. going이야, go야? 그렇죠. 그 다음에
to the 그렇죠. go to the bookstore. 이삭이 3번 마이크는 내일 그의 컴퓨터를 고칠 것이다. 비고잉 투스라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마이크 에헤이 비고잉 투스라고 나왔으니까 에헤이 비는 비고잉 투스라는 얘기지? Is 그렇죠. going to fix. fix가 고치다란 뜻이에요. 누구의? His computer. 언제? 내일이니까 tomorrow까지 넣어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서준이 5번 파커 선생님은요 6월달에 결혼하실 예정이니 의문문이에요. 비공 뜻을 안 나왔어요. 제 의문문이니까 제일 먼저 뭐가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Is 파커. 그렇지. 파커. Mr. Parker. Mr. Parker 꼭 붙여야 돼요? 어, 아 여기 미스라는 얘기 있으니까. 미스. 아. 어. 미스 파커. 파커. 그 다음에. 피터 파커. 응. 비공 투 써야 되겠죠? 어, going to, 이 비는 있으니까 going to, 그 다음에 결혼하다라는 말 뭐 넣어줘야 되겠어요? get married. 그쵸, get married. 어, 발음이 좋은데. 언제? at June. 에헤이, 월일 때는 누구 쓴다 그랬어요? 월. 월일 때는 앞에 in을 써준다 그랬었죠? 그쵸? 여, 월이나 연도나 아니면 주간들 따위일 때는 앞에 누구 넣어줍니까? in을 써주는 거예요. in June 써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숙제 페이지 여러분들 63페이지까지가 숙제겠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네 63페이지까지가 숙제겠고 숙제입니다. 받으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했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바뀌고 나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숙제를 검사 다 해야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교재를 싹 다 걷어갈 겁니다. 문법, 예. 선생님이 오늘 숙제 안 한 사람 남겨서 더 시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문법 교재를 다 걷어갈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할 겁니다. 아, 안 하시면 표충 선생님이 만약에 남으라 하신다면 남으셔야 돼요. 일단 선생님이 교재 다 걷어갈 겁니다. 문법 교재 선생님 다 주세요. 그리고 5분간 휴식을 현재 시간 25분 지나가겠고 30분까지 쉬는 시간 가시면 됩니다. 책에 일어나 썼죠? 책에 일어나서 사람들은 다 쓰셔서 주셔야 돼요. 가입도 챙겨가세요. 어떤 게 다 건지 보세요. 맞나요? 책에 이름 써서 주셔야 돼요. 선생님 확인을 하면. 그렇죠. 이거 누구 건가요? 이게 그러면 생긴 거 이게 파리 이름셨나요? 네 오케이 주세요 교재 주세요 주세요 선생님 주셔야죠 회장님 네 앞에 써주 책은 이름은 앞에 써주셔야 돼요 그게 선생님이 아 나 뒤에 썼는데 34분까지요 좀 더 드릴게요 34분까지요? 34분까지, 35분까지는 안 돼요. 시간표는 뒤에 적게 되어 있죠?
시원이는 숙제 문법에 중간에 아픈 게 있어서 삐드렸어요. 저 잘했는데. 중간에 안 돼 있는 게 있었어. 아 진짜 너 다 했어. 저 다 했어요. 어? 아, 쌤 적어놨는데. 모릅니다. 쌤 그럼 저 다 해야 돼요? 여기. 아 이거 솔직히 두 개 안 했는데 이거 삐주면 안 되지 몰라. 쌤. 응. 69초까지 다 하고 가요? 어. 네? 다 해야지, 다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아니, 오늘 숙제. 안 돼, 서준이는 안 돼요. 저는요? 이거는 시원이한테 나중에 실수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 전 다 했나요? 시원이는 다 했는데? 세 사람. 하나, 둘. 그 다음에, 하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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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요, 잘못했어요. 이거 고쳐야 돼. 자, 들어오세요. 하은이, 독해 숙제 혹시 했나요? 일단 풀었나요? 아, 형식 그러면 따로. 그것도 쓰죠. 그것도, 예, 네, 나중에 쓰고 계세요. 자, 보세요. 아. 시원이하고 소연이 들어오세요. 왜요? 아, 기다리면 안 돼? 자, 교재 펴시면 잘 보세요. 오케이, 교재 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봐봐. 오늘 승기. 승기랑 교재가 지금, 벌써 시간이라서, 교재가 숙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다음 시간까지가 해놓지 알겠죠? 저 다음 시간까지. 안 돼, 너는. 서준이는 안 돼요. 서준이는. 저 다 아는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 시간이 서준이는 없어요. 오늘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아니, 저를 왜 오는데요? 아니, 시간이 없었어요. 서준이는 숙제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럼 오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해야 되는 건데 안 돼 있으니까 벌칙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쵸? 그 부분은 서준이가, 나는 왜 그래? 라고 한다지만, 서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준이의 책임 부분인데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거예요.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서준이, 네, 승기 같은 경우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봐드리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시훈이는 못한 건 나머지 다음 시간까지 해놓으세요. 자기도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에, 최근 항상 이름이 앞에서는 지금 시훈이, 동훈이, 하은이, 하은이 잘하셨어요. 일찍 다니세요. 늦었어. 선생님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책 사 갖고 오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공지사항 잠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기 같은 경우는 단어장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단어장을 보시게 되면 코칭 선생님께서 단어장을 챙겨주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1, 2 한글을 외우셔 시험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3, 4를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잠깐 1, 2가 아니라 잠깐만 좀 말씀을 수정을 할게요. 3, 4를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까지 해주시기 바라고 소연이 숙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말씀드리면 숙제 같은 경우는 오늘 파트는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따로 자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63페이지까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검사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르는 것들은 제껴놓으시더라도 오늘 될 수 있으면 다 63페이지까지 정리가 돼서 다음 시간에 책 걷어서 그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숙제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남아서 하고 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숙제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최소한의 복습입니다. 공부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습 복습이 철저하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습 복습 부분이에요. 복습이 안 돼 있으면 문법은 복습입니다. 독해는 예습이고 복습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여기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리하셔서 선생님 저는요 큰일이 있어서 집에 큰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할 수 있게끔 와서 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큰 사건 사고가 아니라면 남아서 하고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겠죠? 소연 이해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삭이 이해되겠죠? 승기 이해되겠죠? 한이 이해되겠죠? 서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남아서 하고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꼭 정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깨책을 꺼내셔야 될 텐데요. 동원이가 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챙겨드릴게요. 로그인 하겠습니다. 동원이는 복사실 가셔서 책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교실을 비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바로 옆 강의실이요. 네. 오늘 이따 시험을 볼 텐데요.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 보는 단어 시험, 복습 시험은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네. 내용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동원아. 네. 한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보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군가요? Words. Words. 카카오 and 코코아. 이게 밑에다 쓰실 거지. 얘가 뭡니까? 주어예요. S라는 말은, 소연아. S라는 말은 subject. 예, 줄임말인데 이걸 굳이 안 쓰셔도 돼요. subject라는 말은 주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주어란 뜻이에요. V자는 verb. 동사라는 말의 약자예요. verb. 그 다음에 승기야, 동사는 누군가요? 룩이잖아요. 얘가 동사인데요. 그 다음에 very similar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은아? 모모하게 보이다. 이다 있다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카시는 complement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보어라는 뜻이에요. 보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모? 이다, 있다예요. 그럼 하나, 룩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석해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무엇을 보다, 뭐뭐하게 보이다죠, 그렇죠? 그럼 뒤에 있는 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보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봐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이 보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다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very similar가 아주 보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연아,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다 배워주네요. 보어가 있으면 보어는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하고 SV 같이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Look very similar니까. 그렇죠. 대본 하나로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for this reason은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연아? For this reason은 뭐가 되는 거예요? 4D 시리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어? 동사 뒤에 오는 말이 보어인데? 얘는 뭐가 될까요? 형용사. 에이, 보어는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들어왔으니까 전 명부. 수식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명부. 그렇죠. 수식어네요. 수식어는 문법으로 따져야 따지지 않아요? 따져요. 따지지? 않아요.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소연아,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For this reason은? 예. Reason이 뜻이 뭐죠? 이유지. For가 때문에라 뜻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자 맞더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진짜 주어가 누구예요? Many people이 얘기를 진짜 주어예요. 진짜 동사는 누구예요? think가 이 글의 진짜 동사입니다. 승기야, 봤더니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졌는데, 그쵸. 대신하게 생략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해석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여기서 한번? 승기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끊어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서준아,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데이가 주어겠고, 그쵸? 동사는 누구예요? 에헤이, 동사가 누가? 아가 동사잖아요, 그쵸? 비동사는 보시게 되면 알아두실 거.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자동사니까 뒤에 누가 온다? The same이 뭐가 된다? Same thing이 뭐가 된다? 진행. 주어, 서술어, 동사 다음에 이다 있다라는 말은 을르레게가 목적어예요. 이다 있다가 목적어예요. 을르레게가 목적어죠, 그렇죠? 이다 있다는 뭐라고요? 보어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승기야? The same thing은 보어가 되겠죠. 그럼 보어가 있으면 동사와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보어는 같이 해버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같은 것이다. 그렇죠. 라고 many people think 한대요. 그렇죠? 얘는 접속사니까 그냥 얘는 등기 접속사니까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사가 주어가 누구예요? they가 주어예요. 그렇죠? they가 주어예요. 동사는요? 아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니까 자동사 뒤에는 누가 온다고요? Very different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보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다양하다 아니면
Different가 뜻이 뭐죠? 다른, 차이. 어, different 하면? 차이는 다르다. 어,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른이란 단어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이란 단어죠? 다른이란 단어죠? 그럼 해석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연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주어가 누구예요? 어, 카카오가 주어예요. 동사는 누구예요? 어, 컴스가 동사가 되는 거네요. 그쵸? 시원아, 그러면 선생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뒤에 있는 말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몰라요? 얘네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명사?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원아, 뭐가 된다고요? 명사. 어, 전치사 들어갔으니까, from cacao plant seed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 전? 치사. 어, 명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서준아, 전명구는 문법에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는 그럼 뭐만 한다? 네? 전명구는 문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뭐만 한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명구는 문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뭐만 한다? 해석만 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원아, 전명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이 수식어구가 몇 개 있어요? 전명구 다른 말로는 뭐 한다고요? 수식어라 한다고요? 몇 개 있어요? 한 개. 하나 있나요? 두 개요. 어디 또 있어요? 어디 있나요? 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네. 또 어디 있나요? 있나요? 네? 셀 수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또 하나가 어디 있나요? 인입품사가 뭐가 되는 거죠? 어, 전치사죠. 그렇죠. 하나. 그렇죠. 그럼 시원아, 얘도 전치사니까 네. 뭐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 어, 전치사니까 뒤에 누가 올 수밖에 없다고요? 명사가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뭐라 한다고요? 전명? 어, 전명구는 뭐라 한다고요? 전치사. 에헤이, 쌤, 소나 잘 풀기 잘하셔야 되겠죠? 수식어. 전명구는 뭐라 한다고요? 수식어. 어, 그렇죠. 수식어라고요. 그럼 서준아, 수식어는 문법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고 뭐만 한다고요? 해석만 잘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끝나보게 되면 서준아, 해석 어디까지 먼저 하시면 되겠어요? Natural State까지. 에?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누구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카카오. 어, 카카오? 컴즈. 해석은 그러면? 카카오가 나에게 왔다. 그치. 카카오 온다. 그 다음에, from cacao that plant seed.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얘를 또 하나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어, 카카오 씨앗에서, 씨앗으로. 그렇지. 카카오, 식물, 씨앗들로. 그렇지. 어디에 있나? natural state란 뜻이 뭔가 봤더니, 얘가 좀 어려운 단어죠? 상태라는 뜻이에요. 실성한 상태요? 에? 실성한 상태야? 하하하 실성한 상태야? 소연아, 내추럴의 뜻이 뭐예요? 밑에 다 있는데? 내추럴이 자연. 그렇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연아? 자연. 자연? 상태. 아, 상태? 안? 속에. 그렇지, 안에서. 속에는 안 돼요. 응? 속에서 해도 되겠군요. 속에 안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으니까 속에서라는 단어 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는 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카카오는 옵니다. 카카오 식물 씨앗으로부터. 어디에? 그들의 자연 상태 안에서. 됐죠? 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그러면 시원아,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까지가? 또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죠? 네. 주어가 누구예요? 더 카카오. 카카오가 주어인가요? 더. 더? 또? 더 있나요? is? 아니, is? plant?
어? 어디까지가? 비슷했어요. 어디까지가? 동사가 누구예요? is. is가 동사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동사 앞에가 누가 되겠어요? true. true가 되겠죠. 그렇죠? the cacao plant. 그렇죠. the cacao plant가 이 글에 뭐가 되는 거예요? true. true가 되겠죠. 그죠? 네. 승기야. 그러면, 그죠? 비동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표적인 뭡니까? 대표적인 자동사니까. 그렇죠? 뒤에 누가 온다고요? 아, small tree는 뭐가 된다고요? 어,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호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랑? 그렇지, 같이.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소연아,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동사 누구예요? 문장 다시 시작됐으니까 동사 누구예요? 어, 그로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뒤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연아, 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렇죠. In South America and Western Africa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렇지. 전차 플러스 명사, 전, 명구. 전명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해요, 소연아? 어, 수식어는 문법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만 한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outh면 위아래야. 사우스면 위 아래야? 어. 그럼 우리는 북한인가? 아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연아, 사우스 아메리카니까 어디야? 남쪽. 남쪽에 있는 아, 아메리카. 다른 말로 우리 말하면 남아메리카. 그렇지, 남미. 그리고 웨스트 아프리카니까 서. 와서 아프리카. 그렇죠. 그렇죠. After 얘는 접속사니까 동사 뒤에 붙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원아, 누가 야, 여기서부터 봤더니 여기까지가 또 심표시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동사예요? 아가 동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는 누구예요? 카카오 CD가 주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시원아, 네. harvest라는 뜻이 뭐예요? 열심히 한다? 에헤이, harvest는 하나 뜻이 뭐예요? 어, 그치. 수확? 수학이 아니라 수확하다, 거두어 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소연아,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얘는요. 보어예요. 근데 뭡니까? 수동태가 들어갔죠. 그러면 하은아, 거두는 것이야? 거두어 들여지는 것이야? 어, 수동태는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동태는 해석할 때 뭐뭐? 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소연아,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접속사는 동사 뒤에 붙여 해석한다 그랬으니까 카카오 씨앗이 어, 수확된 after 그쵸, 후에 그쵸. 그 다음에 they are turned 잤더니 그러면 승기야 누가 주어예요? they가 주어겠고 동사 누구예요? are가 동사겠고 그쵸? 그 다음에 turned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어가 되겠죠. 근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하다예요, 되다예요? 되다.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말은 이제 승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뭐 찌끄레기. 영어요? 뭐가 되는 거죠? 뭐라 그러지? into 초콜릿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into 같은 걸 뭐라 그러죠? 어,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명사밖에 없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전명구. 전명구. 전명구는 뭐라고요? 수식어. 수식어라고요. 해석만 하고 문법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서준아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hey are turned into chocolate. 네? They are turned into chocolate.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들은. 이게 보호고. 필기 잘하셔야 돼. 확인할 겁니다. 수동태가 되는 거죠. 수동태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되다야, 하다야? 되다. 되다예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석이요? 내가 턴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원아? 해요?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요? 예. 수학하다. 턴데가 수학하다예요? 턴이? 아, 돌다. 되다란 뜻도 있죠, 그렇죠? 변하게 만들다란 뜻이 있죠. 그러면 변하게 만들다야, 변하게 되다야? 변하게 되다. 변하게 되다죠. 그럼 into라는 단어가 뭐뭐으로라는 단어니까 시원아, 네? 뒤에는 into 초콜릿 하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콜릿 안에? 초콜릿? 안 그렇지, 안 초콜릿? 으로 으로 They are turned 해석 어떻게 되면 They are turned 그들은? 변하게 만들다, 변하게 되다? 변하게 만든다. 에헤이, 수동태니까 변하게? 수동태는 해석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수동태는 해석이 뭐뭐? 대다. 그들은 변하게? 대다. 무엇으로? 초콜릿 안에. 초콜릿? 안? 으로. 초콜릿? 으로. 변하게? 대다. 변하게? 되다. 그렇죠. 됐죠? 네. 여기까지는 지금 뭐에 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초콜릿. 그렇지. 우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렇지.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물어보고 있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통념이라고 얘기를 하네. 수연하겠습니까? 통념은 뭘 통념이라 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통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소연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예요? 카카오가 주어, 코코아, 그렇지, 코코아다, 그렇죠? 동사는 누구예요? is 얘가 동사예요. 그럼 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보어죠. 비동사 다음에는 다 해석 보어는 하나 동사고 하나로 해석하라 그랬으니까. 자, 근데 man이 뜻이 뭐예요?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남자.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으로 일단 칭하죠. made는 뭐예요? 만들다. 만들다예요, 만들어진이야? 만들어진. 만들어진. 그러면 누구에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product라는 뜻이 뭡니까? 에헤이. 그렇지. 상품, 제품이란 뜻이에요.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Cocoa is a man-made product. 뜻이 뭐예요? 소연아,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한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한자로 하게 되면? 인공. 그리고? 인공? 뭐가 되는 거죠? 인공? 그렇죠.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소연아. Cocoa is a man-made product. 어렵지 않죠. 그렇죠. 됐죠. 하나로 하면 되겠죠. 하나. 근데 사람들의 통념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코코아를 뭘로 생각한다고 했었어요? 사람들은 코코아를 어떤 상품으로 생각한다고 했었어요? 사람들은 코코아를 뭐라 생각한대요? 카카오하고 코코아는 같은 것이래요? 다른 것이래요? 다른 것이요. 다른 것이라는 얘기 들어가죠, 그렇죠?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카카오하고 코코아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통념은 뭐라고요?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코코아는 자연 상품이야? 아니면 사람이 만든 상품이야? 코코아. 아, 자연이 만든 상품이에요. 코코아는 지금 뭐래요? 아, 사람이 만들었대요. 사람이 만들었더라죠. 그렇죠. 카카오는 누가 만들었대요, 근데? 카카오는? 자연이요. 어, 그러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카카오는 뭐라 그래요? 자연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코코아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서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이사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야?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럼 동원아, 이 가운데 말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이어지는 말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반대의 내용이 들어갔어요? 반대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반대의. 그렇지. 반대의 내용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하은아, 가장 반대가 되는 말이 뭐 있을까? 봤더니 so는 그래서란 뜻이고요. in addition은 뜻이 뭐예요? 게다가라는 뜻이고 for example 뜻이 뭐예요? 소연아, for example 뜻이 뭐야? 어, 예를 들면이란 뜻이고 서준아, in other words라는 뜻이 뭐야? 에이, 그렇지. 승기 잘해. 다른 말로 하면이란 뜻이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이라는 말은 하은아 한 번 더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 그렇죠. 같은 표현으로서 in other words면 다른 말을 한 번 더 풀어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럼 in other words 들어갔으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소연아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얘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승기야 in other words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승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사가 on the other hand 뜻이 뭐예요? 얘는 반면에라 뜻이에요. 반면에라 뜻이에요. 그러면 시원아 반면에라는 얘기 들어갔으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답은? 답 몇 번이야? 답은? 다 몇 번 되면 되겠어요? 5번. 그렇죠. 5번 되면 되겠죠. 됐죠? 그치? 됐어요. 자, 다시 넘어와서. 하은아, 선생님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쵸?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예요? is이 주어겠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예요. 또 파우더가 뭐가 되는 거죠?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가 보어가 되겠죠. 그러면 시원아 이때 유즈드는 진짜 동사예요? 진짜 동사가 아니에요? 진짜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진짜 동사 아니고 얘는 과거분사 수식어라는 거예요. 네. 과거분사니까 소연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과거분사 PP 과거분사라는 거예요. 그럼 소연아 하다가 맞아요? 되다가 맞아요? 되다라. 그렇죠. 얘는 PP니까 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용하다가 맞아요? 사용되다가 맞아요? 사용되다가 맞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비슷했어요. 전치사? 힌트를 드리자면 PP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PP라는 것은요 PP, 그쵸. 과거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면 하은아 형용사 꿈쩍 쓰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에헤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형용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부사. 그렇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얘는 부사예요. 쉽게 한 걸 부자로 쓸게요. 부사. 그러면 소연아.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해석 어떻게 하죠? 하기? 그렇죠. 얘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하은아, to make chocolate flavored drinks 하게 되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초콜릿 플레이버드니까 플레이버는 향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초콜릿 향이 나는 드링크스 음료수를 to make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볼 거야. 이사 그럼 이 문장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문장 전체 It is a powder. 파우더는 가루란 뜻이에요. Used to make a chocolate flavored drinks.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초콜릿 파우더 동사가 있으니까 파우더 여기까지 먼저 이것은 초콜릿 파우더 이다 가루니까 그죠? 그 다음에 used 사용했다야 사용되냐 PP니까 사용된 뭐하기 위해서 초콜릿 마시다는 향이 나는 음료수를 만들기 뭐하기 그렇죠 됐죠 이것은 파우더입니다 가루입니다 사용되어진 초콜릿 향이 나는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자, 봤더니 서준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주어 누구예요? 코코예요. 코코. 동사는 누구예요? 이즈요. 이즈가 얘가 코코아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네요. 그쵸? 그럼 메이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 되어 있으니까? 보어가 되겠죠. 보어인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요. 수동태니까 하다예요? 되다예요? 되다요. 되다죠. 그렇죠.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이는 뭐? 동훈아 바이는 뭐죠? 바이요? 네. 뭐, 바이는 뭐죠? 뭐였지? 바이는? 바이는?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는 그냥 한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전 뭐가 되는 거예요? 명구 전명구는 뭐가 된다고요? 수식어라고요. 해석만 잘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어디까지가? 끝에까지가. 그렇지. 그러면 동원아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카카오 is made. 카카오를 만든? 카카오는 만들어? 진 것? 비동사 쓰니까? 진 것이다. 그렇지. 카카오는 만들어진 것이다. By heating up.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히트업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열을 하더라는 뜻이에요. 가열을 함? 가열을 함? 으로써. 어떤 걸 가열함으로써? 그렇죠. 라우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날 것이라는 것은 가공이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연아 heating up 라우 카카오 다음에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없네. 그렇지. 가공되지 않은 카카오를 가열함? 그렇죠. 그 다음에 코코아는? 만들어? 진다. 그렇지. 진 것이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봤더니 this process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은아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예요? this 또 this process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시원아 동사는 누구예요? cars가 동사예요. 그러면 서준아 커즈는 뜻이 뭐죠? 네? 커즈는 뜻이 뭐죠? 네. 커즈는 무엇을
유발하다 원이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연아, 을르르게 붙었으니까 뒤에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얘는 목적어예요. 됐습니까? 그럼 하은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죠? 에헤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승기, 자, 이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누구죠? 그렇죠.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부정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투부정사의 형용사 등용법이죠. 그럼 소연아, 투부정사의 형용사 등용법이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헤이, 형용사 등용법은 뭐뭐 할, 뭐뭐 한, 뭐뭐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This process caused the cacao. 이 과정은 코코넛한테 유발합니다. 뭘 유발하게 한다고요? 투, 그치, 투 이어를. 어떻게? 투 lose many of its nutrients. nutrients이면 서준아 뜻이 뭐예요? 뉴트리언트 하면 뜻이 뭐예요, 서준아? 네? 뉴트리언트 하면 뜻이 뭐예요?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많아, 계속 물어볼 거야. 뉴트리언트 하면 뜻이 뭐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뉴트리언트 하면 승기의 뜻이 뭐예요? 에헤이, 뉴트리언트 하면 영, 그렇지, 양, 소, 들이에요. 그러면 동원아, 네. 이 과정은 카카오한테 유발합니다. 뭐 하도록 유발한대요? 어떻게 하라고? 많이? 루즈가 뜻이 뭐죠? 없애기. 없애버리도록 유발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훈이가 이 문장 해석해봐요. This process causes the cacao to lose many of its nutrients.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어디까지 먼저 가셔야겠어요? 이 process 과정은 causes 뜻이 뭐라고요? 무엇을 유발한다. 어, 뭘 유발하다고요? 과정을 유발한다. 에헤이, 이 과정은 영양소들을 카카오를 유발한다. 그다음에 뒤에는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도록? To lose. 그다음에 Many of its nutrients. 많은 영양소들을 lose. lose 어떻게 하면 되겠어? 손실하도록 그렇지, 유발한다.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이 과정이고요. 동사는 누굽니까? 커지고 목적은 누구예요? 카카오예요. 그럼 몰래를 붙이면 되겠죠. 이 과정은 유발합니다. 카카오를. 이 과정은 카카오를 유발합니다. 어떻게 하도록? To lose, 서준아, 계속 시켜볼 거야. lose many of its nutrients.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서준이, to lose many of its nutrients.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시켜볼 것이야. 진도 많이 안 나가도 지금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오늘 얘기 테스트 보는 것도 지금 시간 넘어가는데, 이거는 저기 코칭실 넘어가서 시킬 겁니다. 네. 못 들으시면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서준이 잘 들으셔야 돼요. This process가 뭡니까? 주어예요. 이 과정은 cause, 유발합니다. 누구를? 카카오를. 하늘에서 하시게 되면 이 과정은 카카오를 유발합니다. 승기 어떻게 하도록? To lose 많은 것을? 그렇죠. 됐죠. 알겠습니까? 서준아, 그래서 자, 한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예요? 맨 앞에. 맨 앞에 누구예요? 어, manufacturers. 이게 주어가 되는 것이겠고, 제조업자란 뜻이에요. S부터 쓰는 게 제조업자들이겠지? 하나, 동사는 누구예요?
에헤이. 그렇죠. 애드가 동사예요. 애드는 뭐뭐을 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봤더니 하연아, 애드는 뭐뭐을 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연아. 그렇죠? 그러면 애드라는 거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아니면 보호가 와야 돼요? 뭐뭐을 더하다는 얘기니까 뒤에 을르덱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그럼 뭐가 목적어예요? 슈가가 목적어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게 되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동원이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설탕을 더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더한다고요? 카카오. 그렇지. 카카오에게. 아, 코코아죠. 코코아에게. 그렇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전명구니까 수식어고요. 수식어고인데 이상아, 수식어는 문법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 포함시키지 않아요. 해석만 잘해주시면 돼. 그렇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to 부정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헤이. 수식어로 꾸며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없어요. 얘는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 되는 거예요?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가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해석 어떻게 하죠? 이사가? 부사적인 용법은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이다 에헤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해석을? 그렇지. 몸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죠? 그러면 to make it sweet 하게 되면 소나 소연아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manufacturers also added sugar. 제조업자들은 설탕을 또한 더합니다. To the cocoa. 코코아에 더 달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준이, 그 다음에 누가 주어예요? This is. 이게 this가 주어가 되겠고, is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렇죠? Y는 그냥 접속사니까, 알아두실 것 죄송합니다. 접속사니까 그것은 이유? 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문장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 누구예요 그러면? 로우. 그렇죠. 로우. 카카오. 카카오가 주어겠고 동사 누구예요? 이즈. 이즈가 동사겠고 컨시더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에헤이. 보어. 보어겠죠. 보어인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니까 하다예요 되다예요? 되다요. 되다예요. 컨시더하면 고려하다인데 고려? 고려? 되다가 맞겠죠.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뭐지 했으니까? 다 나머지 수식어예요. 이제 꾸며주는 문법상 기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지 했으니까 뜻이 뭐겠어요? 헬스가 뜻이 뭐죠? 건강한이죠. 그쵸? 멋지 헬스니까 뜻이 뭐겠어? 건강한 것? 응, 훨씬 더 건강한. 대는 보시게 되면 전치사예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쵸? 컨테이너면 대는 뜻이 뭡니까? 뭐뭐? 보다란 뜻이에요. 뭐보다? then products니까. 뭐보다? products가 뜻이 뭐였었죠? 제품들 보다. 뭘 담고 있는, 얘가 이제 접속사가 있고 뒤에는 동사인데요. 얘가 동사인데. 컨테이너 뜻이 뭡니까? 무엇을 담다는 뜻이야. 그러면, 시원아, 뭐뭐을 담다니까 뒤에는 목적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보호해야 돼요? 목적어가야 되겠죠. 얘는 목적어겠죠. 그쵸?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컨테이너는 담다, 무엇을 담다는 얘기니까? 컨테이너 담다는 뜻이니까. 뭘 담다? 코코아? 가루? 들을? 담는? 뭐보다? 제품들? 보다. 훨씬 더? 뭐하다고? 건강하다고? 고려? 하다야? 고려되다야? 고려? 되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뒤에 문장 사람들이 이제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코코하고 카카오는 같은 것이래 다른 것이래?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연아,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되는 게 맞을까? 사람들은 코코아하고 코코아를, 코코아하고 카카오를 헷갈리는데 같은 것이래 다른 것이래?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면 4번이 됩니다. Don't confuse 카카오 with 코코아. 코코아하고 카카오 헷갈리지 마세요.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카카오 식물의 뿌리로부터 나옵니까? 카카오는 맞나요? 읽었을 때 맞나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F. 코코아보다 카카오 훨씬 더 건강에 좋다. 어떻다? 마지막에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T.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빈칸에 들어 뭐가 있다? 코코아는 어떤 물질이다? 천연적인 물질이니까 Natural 들어가면 되겠고요. 하지만 코코아는 어떻대요? 코코아는? 뭘 하면서? 날 코코아. 그렇죠. 가공하자는 카카오를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죠. 그렇죠. 가루로 만든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갔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숙제는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넘어가시게 되면 이거 지금 숙제 또 드릴 이제 시험 보셔서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오늘 선생님이 보세요, 시험지를 이걸 뽑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것처럼 해서 제출해서 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직독직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보여드린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많이 나가지 않고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출을 계속 이제 시켜 선생님의 수업 듣게 이제 안 하실 겁니다. 1번만 앞에 보시면 요 1번만 해서 2번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1번만 똑같이 해서 지금 제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셨어요? 얼른 어디로? 코칭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숙제 하셔서 내셔야 돼요. 빨리 하셔서 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조금 많이 안 나와요. 숙제예요? 아니요, 지금 하셔서 내셔야 돼요. 지금 하셔서 한 번 주셔야 돼요. 머리에 써 혹시? 뭐? 이렇게 머리 환해 보이는데? 파카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환해 보이는데? 오늘 갔다 왔어? 미팅 갔다 왔어? 오늘 다들 우리 고학년들이 다들 이렇게 있다가 헌칠해? 어? 졸업까지 이틀 남았어요. 좋아? 아, 졸업식 올 것 같은데. 에, 또 올게 하겠어. 지금 숙제 이거밖에 없죠? 네.